심각한 지구온난화에 평년보다 일찍 찾아온 더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훈훈한 움직임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실생활에서의 지구 살리기,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지금 함께 찾아가 보실까요? 지구온난화로 인한 환경위기, 총 이산화탄소 배출의 43%를 차지한다는 가정과 상업 등 비산업 부문의 실질적인 감축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인데요. 그래서 등장한 그린카드 제도 알고 계셨나요? 저탄소 친환경 생활을 실천하는 국민들에게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제공, 생활 속에서 저탄소 소비 실천을 도와준다고 하는데요. 전국에 있는 4만여 개의 유통 매장에서 친환경 마크가 새겨진 상품을 구매할 경우 최대 24%까지 적립이 된다고 합니다. 생활 속 친환경 제품 구매를 통해 포인트까지 모으니 정말 일석이조의 말 그대로 똑똑한 소비가 아닐 수 없었는데요. 친환경 소비에 포인트가 적립된다는 그린카드. 에코머니 발표해드릴게요. 신용카드 포인트 제도를 활용해 에코머니 포인트가 적립이 된다고 하는데요. 와, 정말 친환경 제품을 구매했을 뿐인데 포인트가 적립이 됐습니다. 그린카드를 사용함으로써 환경 보호도 하고 또 다양한 혜택도 받을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연간 최대 13만 원 이상 혜택이라고 하니까 에너지 절약도 하고 가게도 아끼면서 잘 사용하고 있어요. 마트 등에서 친환경 인증 제품을 구매하시고 그리고 결제하실 때 그린카드로 결제하시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에코머니 포인트가 쌓이게 됩니다. 따라서 그린카드는 환경과 경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카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올해로 7년째 시행 중인 그린카드는 대중교통 KTX 이용 시에도 추가적인 포인트 제공. 적립된 포인트는 2만 점 이상 보유 시 현금으로 전환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각 은행이나 그린카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저탄소 생활 어렵지 않아요. 기분 좋은 똑똑한 소비, 아직 끝이 아니라고요? 저탄소 포인트제 신청하려고 왔는데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여기 신청서 있거든요. 요거 좀 적어주세요. 궁금한 건 못 참는 제작진. 주민센터에서 안내를 받은 후 신청서를 작성하는 모습을 카메라에 포착했는데요. 그런데 이 탄소 포인트제는 무엇인가요? 이것은 탄소 포인트제인데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수도, 가스, 전기를 6개월 단위로 비교해 주어서 제가 얼마나 아끼는지 알 수 있고요. 또 포인트로도 돌려받을 수 있어서 더욱 유용한 것 같아요. 절약한 만큼 돌려받는다는 탄소 포인트제. 6개월간 가정에서 사용한 에너지량이 과거 2년간보다 10% 이상 감축 시 연 최대 7만 포인트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작성 다 했습니다. 됐나요? 네, 다 되셨습니다. 네, 아무래도 절약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많이들 신청하러 오십니다. 이번엔 일상 속에서 저탄소 생활을 실천하고 있다는 한 가정집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정한 저탄소 생활을 실천하고 있다는 강문정 주부. 아니, 저탄소 생활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이렇게 저탄소 생활을 하세요? 아, 저희는 전기 절약을 위해서 멀티탭을 사용하고 있고요. 생활용품들도 저탄소 용품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강문정 주부의 집안을 둘러보니 유독 눈에 띄는 것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수많은 멀티플러그들이었습니다. TV 수신기 같은 경우는 TV 대기 전력의 20배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수신기 실제로도 이렇게 켜놓은 다음에 만져보면 뜨끈뜨끈하거든요. 발열이 되기 때문에 다 같이 합친 멀티탭을 다 껐을 때에만 효과가 있고요. 대기 전력으로 전기를 빨아들이는 불필요한 플러그. 사소하지만 대기 전력을 차단하는 일은 온실가스를 줄이는데 생각보다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작은 실천으로 시작하는 저탄소 생활. 플러그만 제대로 뽑아두었을 뿐인데 전기세부터 확연한 차이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탄소 생활을 실천하기 전월과 후의 차이 보이시나요? 과자도 표시 마크가 돼 있죠. 저탄소 제품으로, 기왕이면 저탄소 제품으로 선별해서 사먹이도 있어요.
오늘도 저탄소 제품을 사용해서 먹거든요. 생활에 필요한 생필품들, 강문정 주부는 가정에서 사용하는 제품들을 살 때도 저탄소 인증 마크를 꼭 확인하고 구입한다는데요. 자세히 보니 정말 제품마다 저탄소 제품 마크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환경 오염이 되면 건강도 안 좋아지고 여러모로 이제 아이들이 자라날 세상인데 저희가 사는 환경을 조금이라도 쾌적하게 만들기 위해서 저는 저탄소 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제조 과정에서 배출한 온실가스양을 이산화탄소양으로 환산하여 표시한 일명 탄소 발자국. 물건을 구입할 때 탄소 발자국 인증을 받은 제품을 잘 사기만 해도 저탄소 생활을 실천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집이나 사무실에서 전기 사용하지 않으실 때는 전기 플러그를 꽂거나 또는 멀티대 전원을 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회용품은 가급적 사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가까운 곳은 건강을 위해서라도 걸어다니거나 또는 버스나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정에서 실천하는 저탄소 생활, 설거지를 할 때도 빠뜨릴 수 없는 게 있다는데요. 합성세제 대신 하얀 액체를 사용하는 강문정 주부. 주부님, 지금 사용하고 계신 게 무엇인가요? 이거는 제가 집에서 만든 친환경 세제인데요. 일반 세제와 달리 계면 활성제가 없어서 환경 오염도 줄일 수가 있어요. 발생하는 거품으로 이산화탄소를 유발하는 합성세제의 계면 활성제. 때문에 가정 내에서 합성세제 사용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쌀뜨물과 식초, 밀가루를 섞어준 뒤 굵은 소금을 첨가하기만 하면 안심하고 사용하는 친환경 세제 완성입니다. 이에도 빨래 모아서 하기 등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저탄소 생활을 주로 하고 있다는 강문정 주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또 지구 환경을 위해서 계속 쓸 예정입니다. 생태계 교란의 주범 지구온난화. 함께하는 저탄소 생활로 지구온난화 방지. 깨끗하고 건강한 모두의 미래를 위해 지금부터 실천해보시는 건 어떨까요?